세계 최고의 부호, 빌 게이츠, 워런 버핏, 일론 머스크 등 이들의 공식 트위터에 동시다발적으로 올라온 한 트윗.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우리 사회에 환원을 하고 싶다. 앞으로 30분간만 비트코인으로 $1,000를 보내주면 $2,000를 보내주겠다. 는 내용의 게시물인데요. 잉? 이게 뭐지? 새로 유행하는 기부 챌린지인가? 버락 오바마, 카니에 웨스트, 빌 게이츠, 심지어 애플, 우버와 같은 대기업 공식 계정에 동시다발적으로 올라온 트위터 게시물인데요.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올라온 이 글은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해커들의 소행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일반인들의 계정이 아닌 유명 인사들의 공식 트위터에 올라온 글이라 그런지 실제로 이 주소로 비트코인을 보낸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 피해액은 무려 10만 달러, 한화 1억 원에 달하는 11개 이상의 비트코인이 송금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전 세계 유명 인사들의 계정이 동시에 해킹당한 초유의 사태에 트위터의 주가는 뉴욕 증시 장외거래에서 4% 이상 하락. 이에 따라 트위터 본사 측은 사건 조사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트윗글 게시와 비밀번호 변경 등의 일부 기능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. 암호화폐 트론을 운영하는 트론 재단의 창립자 저스틴 선은 트위터 해킹 사태 후 해커들을 추적하거나 관련 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이들에게 100만 달러를 제공하겠다 밝히기도 했는데요. SNS의 가치가 실제 돈으로 계산되는 시대, 개인의 보안도 중요하지만 기업 자체의 보안이 더 강화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.